몸을 찢는 고통보다 더 두려운 건 남겨질 어린 아이들입니다. Estoy preocupada por mis hijos, es que no puedo, es que no me puedo operar, me puedo morir.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다지만 엄청난 수술비를 감당할 길이 없고 엄마와 이별하기에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대도시 대부분이 해발 4,000m의 안데스 산맥에 자리한 고산지대의 나라 볼리비아. 남아메리카의 최빈국 중 한 곳으로 인구의 26%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도에서 차로 5시간을 가면 5대 도시 중 하나인 오루루시가 나타납니다. 시 외곽 지역에 있는 볼리바 시장입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시장에서 우리는 아이를 업고 작은 수레를 힘겹게 끌고 다니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파는 것은 페파라는 볼리비아의 전통 음료입니다. 한 잔에 우리 돈으로 약 150원인데요. 가격이 저렴해 부담은 없지만 음료를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Mis hijos pueden sufrir cuando yo no puedo trabajar, ¿quién me va a dar a mi plata? Y al otro tengo que dar de comer en el mediodía y también a la noche, en la mañana el desayuno. Si yo no trabajo, no hay plata. 그런데 엄마가 잠시 수레를 멈춥니다. 아들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못해 바지가 흠뻑 젖은 것이죠. 장사를 하다 보면 제때 밥을 챙겨주지도 기저귀를 갈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미안해할 겨를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을 헤매도 스무 봉지도 팔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니까요. 오늘도 시장에 나온 지 반나절이 넘었지만 겨우 일곱 봉지를 팔았습니다. 10, 20, 1, 2, 3. Ha pasado con mi esposo. Su familia ha venido y se la ha llevado. Y hemos tenido problemas con él y se la ha llevado a mi esposo y se han desaparecido hasta ahorita.
점심시간이 지나자 엄마가 시장을 벗어나 어디론가 향합니다. 학교에는 무엇 때문에 온 걸까요? 학교 시간에 맞춰 첫째 루이스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학생들은 등하교식, 반드시 부모와 동행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이 지역에 유괴 사건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죠. 엄마 역시 바쁘고 힘들어도 등하교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Porque yo quiero que estudiar cuando pueda ser grande, puede decir aunque nada un peso me podrías hacer estudiar. Si no voy a estudiar no voy a poder trabajar nada. Por eso le hago estudiar. Aunque tenga o no tenga, va a salir mi hijo. 남편도 없이 아이 둘을 홀로 키우는 23 엄마의 삶은 외롭고 버겁기만 합니다. 루이스를 데리고 온 곳은 언니 집입니다. 오후 장사를 해야 하는 엄마는 매일 이곳에 첫째를 맡기죠. 루이스도 aquí te voy a dejar con tu tía. En la tarde te voy a venir a recoger. ¿Ya? Sí. 씩씩하게 대답은 했는데. 매일 하는 이별이지만 여전히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떠나자 금세 투정을 그치고 의젓해집니다. A ver, contame, ¿qué tienes que hacer de tarea hoy día? El sol, nube, casa y yo y mamá y mi papá y mi hermano carga, no cargadito bonito. Yeah. 그림 그리기는 루이스가 가장 좋아하는 숙제인데요. 하지만 그림 속에 아빠는 없습니다. 그리움은 가슴 속에만 묻어둡니다. 이미 엄마 아비야 요라도 아비야 쪽이야 요란도 옛날엔 아프라 세비야 에차도 con mi hermano yo estaba llorando. 엄마 얘기를 해서일까요? 숙제를 끝내자마자 밖으로 나가는데요. 그곳에서 루이스는 오래도록 엄마를 기다립니다. Mi mamá está enferma y trabaja para mí, para mi hermanito. Eso me preocupa. 그 시각, 엄마는 다시 장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은 듯 자꾸 배를 만지는 엄마. 급기야 길가에 주저앉고 맙니다. 온 힘을 다해 고통을 참아보지만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Hace un año estoy armado y tengo vesícula. Y el doctor me ha dicho que tengo piedritas. 그 후 증상은 더욱 심해져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만큼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티게 해주는 것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만일 혼자였다면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갈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다 돼서야 집에 가기 위해 루이스를 데리러 옵니다. 이제야 겨우 엄마를 만났습니다. 종일 떨어져 있었던 루이스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시도 놓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20여 분을 걸어가면 엄마가 살고 있는 밤빗다 마을이 나옵니다. 오르로시의 달동네로 월세 15,000원에 비교적 집세가 싼 편이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은 엄마에겐 큰 부담입니다. 요즘은 손님이 더 없어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때로는 수입이 나은 일을 찾아보려 무던히 애써봤지만 어린 아이들의 몸까지 아프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다시 통증이 덮칩니다. estás embarazada y puedes perder a tu hijo. No me han querido. Ha nacido mi hijito. Otra vez el dolor me ha levantado. Pues con inyecciones, con eso me he hecho calmar. Hasta ahora, después me ha levantado otra vez. Ahora. Ya no se puede. 결국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엄마. 배고픈 둘째는 칭얼대며 엄마 주위를 맴돕니다. 몸조차 가누기 힘든 상태지만 엄마는 오직 아이들이 놀랄까 그게 더 걱정입니다.